안녕하세요. 아이고 크다. 네. 전 월간 리뷰의 발행인이자 대표 이사로 일하는 김종석이라고 합니다. 공연 기획기사는 뉴욕 마틴 컴퍼니라는 이름으로 이런 행사를 제가 하고요. 오늘 제가 나온 것은 정일은 선생님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비 박자로 제가 좀 소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안경을 쓰는데 안경을 쓰다 보면 노안이 들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서 안경을 벗고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영화 클래식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굉장히 고전적인 영화죠. 클래식 봤어요? 2003년도에 발표한 영화인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캠퍼스가 이제 저희 제가 다니는 학교라서 그 영화를 특히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2003년도에 그 영화가 나왔을 때 도대체 왜 저 영화가 클래식이었을까 궁금했거든요. 사랑 이야기인데 왜 클래식이었을까? 그걸 궁금했지만 알아보지 않고 그냥 지내다가 어제 밤에 다시 한번 그 영화를 쭉 보는데 그 영화를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좀 글을 쓸 때 막히면 사랑의 감정 뭔가 좀 정서적으로 뭔가 이렇게 뭐 올라와요. 글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 옛 생각이 나가지고 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연히 그 오준하라는 그 남성이 성주희라는 여자애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서로 연애편지를 주고받다가 그 연애편지 내용 중에 나중에 이제 윤지혜라는 딸이 엄마의 편지를 읽는데 뭐라고 되면 생냥하다는 말입니다. 생냥.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생냥. 거기 나와요. 영화에 생냥이라는 것은 가을바람에 스산하고 선선한 기운 이런 뜻이 생냥이라고 해요. 청량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생냥하다는 단어를 읽으면서 와 이런 촌스러운 단어를 썼네 이렇게 해요. 지혜가.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 그냥 클래식하다고 말하자 이렇게 나와요. 대사가. 그래서 사실은 촌스러운 게 우리의 클래식한 것인데 정일은 선생님을 소개할 때 항상 우리 한국 전통적인 정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분. 근데 많은 분들이 한국 전통적인 감성과 정서를 가능하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서구적인 냄새와 버터를 발라서 아름답게 하려고 포장하고 인스턴트 조미를 막 치우거든요. 그런데 정일은 선생님은 그런 걸 전부 다 배제하고 우리 한국의 한국적 정서를 오롯이 그대로 전수하고 계승하자는 뜻을 가지고 계속 작곡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인사말을 쓴 게 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QR코드가 있죠? 여기는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지 말자고 제가 건의했어요. 왜냐면 전 세계가 ESG 열풍이 불고 있는데 우리가 전통적인 출시만 카페 중심으로 활동하는 많은 분들은 분명히 프로그램이 없어도 이해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대신 인터넷을 통해서 보라고 QR코드를 찍어놨습니다. 거기에 제가 인사말을 적어놨는데 그냥 읽어드리는 건 어떤가 싶어서 괜찮습니까? 네. 사실은 제가 쓴 인사말 때문에 여기 오신 분도 있다고 그래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일은 선생님을 미나리와 부축꽃의 제빛가를 가꾸는 작곡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한 길을 간다는 건 외로움과의 싸움이다. 싸우지 않고 어찌 하나의 길만 선택하겠는가. 그래서 가끔은 지친다. 사랑의 삶이란 그런 것이다. 몇 해 전이다.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실었을 때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제는 좀 쉬라는 뜻으로 하늘이 새하얀 눈을 정예대원의 마음에 내려주었나 보다. 눈은 작곡가에게 속삭였다. 시? 노래? 그건 잠시 잊어도 괜찮아요. 삶에 지친 그대가 행복할 수 있다면 노래를 잠시 잊어도 괜찮다고. 그러니 시 때문에 노래 때문에 잊었던 사람들도 좀 그리워하세요. 그런데 작곡가는 눈이 하는 말을 달리 해석했다. 나 하나쯤 사라진다 해도 우리 한국 가곡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희생하겠다. 그리 말하지 않았을까? 네. 한국 가곡에는 미나리 같은 향기가 난다. 누군가는 진흙에서 피어나는 연꽃 같다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기 향기를 잃지 않는 미나리가 맞다. 아니 때로 부축꽃과 같다. 무한한 슬픔을 먹고 자라는 부축꽃 말이다.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안드레아스 블라우와의 인터뷰 글이 떠오른다.
그의 수많은 언어 중 가장 인상 깊은 문장은 색채 이야기입니다. 색채. 자신만의 색채를 찾으면 경쟁력이 더 생깁니다. 한국 가곡은 서양 음악 중심의 압도적인 교육과 공연의 홍수 속에서 제 빛을 잃지 않고 미나리처럼 꿋꿋하게 살아나가고 있다. 우리네 한민족의 성정이다. 그런데 우리 가곡이 언제부터인지 다양한 감미료와 설탕, 인스턴트 재료가 마구 섞이면서 우리 본연의 색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정혜리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런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 눈처럼 왔다가 녹을지라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온 30년을 달려온 듯 싶다. 그러면 그 오랜 세월 동안 소담하게 담은 한국 가곡의 색은 빛나고 있을까? 물론이다. 그의 작품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둘 들고 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감미료를 쏙 뺀 우리 가곡을 찾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실어 나르고 있다. 그리움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눈이 다가가듯이 나는 진정 정예련을 사랑한다. 그의 작품 세계를, 그의 노래를, 그리고 그와의 대화를. 눈처럼도 그런 잠시의 대화 속에서 피어났다. 열 번째로 열리는 이번 작곡 발표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가곡 색깔을 가진 곡들로 구성된다. 그러기에 이번 발표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한다면 단향이다. 가장 아름다운 시기, 가장 아름다운 가곡의 시절. 시가 화자와 청자의 대화이듯이 노래 또한 작곡가 정혜린과의 대화를 의미할 수 있다. 워렌 버핏과 식사하려면 또 대화를 하려면 10억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우주에 떠도는 영감을 재료로 새로운 세계를 짓는 창조사 정혜린과의 대화를 어찌 그깟 10억에 비유할까. 그러니 이번 작곡 발표회가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너무도 고마운 작곡가다. 지금부터 우리 작곡가 정예련 선생님 모시고 각 곡에 담긴 의미를 잠깐 해석하고 아름다운 시어로 된 노래를 여러분께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작곡가 정예련 선생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으세요.